소리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초명스럽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박인수 선수의 마스크 너머로 간절함이 잠깐 보였거든요. 이대로 물러난 선수 아니고 이대로 무너진 선수도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적 선수에게는 이제 슬슬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다는 건 이 상황 속에서 박인수가 거는 승부수를 이적 선수 쉽게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기둥에 부딪히던 말든 뭐 이적 선수 입장에서는 별로 개의치 않으면서 뒤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아. 첫 번째 랩 상황이야. 박인수의 주행을 지켜보겠어. 이적이 여유는 2대 0이라는 스코어에서 나옵니다. 오히려 붙어있을 때 자잘한 몸싸움하면서 변수를 주느니 이렇게 따라가고 상대방이 스탑을 걸어도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거리를 유지하자. 이재영 선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박인수 선수는 하던 대로 본인 스타일 유지해야 돼. 오히려 이재영에게 스탑을 당하면서 패배했거든요. 원래 이재영 선수 스탑하고 이런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는 선수가 아닌데 오늘 이재영은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빈틈을 노리면서 이재영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코너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박인수 선수 완전히 처지는 않고 있는데요. 박인수 선수가 마음 급해서 너무 바짝 붙었다간 오히려 이재영 선수의 스탑에 당할 수 있습니다. 접촉거리 유지해야 돼요. 왜냐면 이재영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지금. 자, 서로 흔들리는 타이밍. 이 중요한 지름길 구간에서 거리 유지해주면서 박인수 선수도 그냥 흘렸어. 이거는 이재영이 도망갔다기보다 박인수 선수 혹시나 라이브 블록킹 당할까 이거 노이트 익스프레스가 생각나는 거거든요.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면 근데 이재영 선수는 어떠죠? 네, 유턴 구간에서 공격이 안 될 뿐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박인수 선수의 거리 차이네요. 자, 과연 이대로 공격 끝날 것인지. 박인수 입장에서 지금 화나요. 아무리 이재영이어도 너무 빠르게 도망가거든요.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돼요. 최대한 모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번에 터트려야 되는 박인수입니다. 부터 가는데. 자, 살짝 실수 나올 뻔했었는데 박인수 선수의 컨트롤이 괜찮았었고. 기회가 열었는데. 기회가. 기회가. 근데 아직 진짜 둘 다 있어요. 둘 남았었죠. 시대가 말이에요. 근데 박인수가 달립니다. 박인수가 달립니다. 박인수가. 하지만 아직 이재영이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데 거리는 멀거든요. 코스가 많이 안 남았어요. 코스가 많이 안 남았어요. 실수하면 잡혀요. 이거 왜냐면 이재영의 끌기가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이게 이재영이거든요. 박인수가 이재영이에요. 박인수. 익시드. 박인수가 들어옵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참았던 절반의 익시드. 박인수에게 그 절반이 있었습니다. 마음 급하게 갔으면 이거 박인수 선수가 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침착하게 플레이했고 이걸 따라갔던 이재혁도 대단하네요. 아마도 이재혁 선수가 그 구간에서 그렇게 공격을 걸 거라는 걸 박인수 선수가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물적인 반응 속도로 회복을 해냈어요. 진짜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대로 경기 끝나냐 이게 달려있던 상황에서 드디어 첫 드랙 선택권을 박인수가 가져옵니다.